31만 13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네오크레마입니다. 네오크레마, 은는 동사는 2007년 1월 8일 기능성 당 및 펩타이드 제품 제조와 상품 유통을 주사업으로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고순도의 액상 및 파우더 제형의 갈락토 올리고당, 고즈과 유기농 갈락토 올리고당, 기능성 펩타이드 등을 제조 기존의 일반적인 공정 외에 추가적인 발효, 퍼먼테이션, 공정을 통해서 포도당의 함량을 최대한 낮추는 제조 공정을 개발하여 동사의 제품은 기존의 일반 제품 대비 고순도 제품으로 70% 수준의 순도를 보유.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2007년 1월에 설립된 글로벌 기능성 식품 소재 전문 기업으로 미국, 중국, 일본 등의 기능성 당 펩타이드를 수출하고 있음 대시 갈락토 올리고당 / 유기농 갈락토 올리고당, 팔라티노스, 시클로덱스트린 등의 기능성 당과 기능성 펩타이드 등의 주요 제품을 보유하고 있음 대시 2018년 중 시장 확대를 위하여 갈락토 올리고당 제품을 미 FDA의 그로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할랄 인증과 코셔 인증도 획득하였음 재무 대시 기능성 펩타이드 수요가 증가하였으나 기능성 당 수요 감소와 위스트의 지분 매각에 따른 연결 제외로 전년 대비 매출 규모 축소 대시 매출 감소에 따른 원가율 상승에도 운반비 등의 판관비 감소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전환우선 주평가 손실 발생으로 금융자산 평가이익 증가 등에도 순이익 적자 전환 대시 내수 경기 둔화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과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경쟁 심화 등으로 기능성 당 등의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8월 18일 기준 장마감 네오크레마의 시가총액은 671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네오크레마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122위입니다. 네오크레마의 상장 주식수는 836,595주입니다. 네오크레마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네오크레마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8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81.3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9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14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4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4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61배, 517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쌓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3번지억 원, 14억 원, 14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4번지억 원, 18억 원, -8억 원입니다. 네오크레마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60번지 79%이고 유보율은 1166.67%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04.50이며 전일 대비해서 15.35-0.6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77.32이며 전일 대비해서 8.72-0.9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오크레마의 2023년 8월 1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8,3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8,300원보다 5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8,51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오크레마의 종가는 8,350원이며 주가가 네오크레마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